자. 너무 좋더라고. 나도 올해 휴가를 오랜만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 해볼게요. 병렬 구조입니다. 오늘 나오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쉬워. 난이도 자체가 엄청 쉬운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옆에 보면은 이제 빈출도가 48%라고 되어 있, 46%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이유는요. 그 이유는 결국 구멍 같은 거를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문제인데요. 두 가지 보시면 돼요. 두 가지. 등위 접속사와 승인 접속사.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1번 뭐 2번 문장, 3번 문장, 7번 고르기 이런 식으로 밑줄이 쳐져 있잖아. 근데 그 밑줄이 쳐져 있는 것 앞에 등위 접속사가 존재한다. 무조건 병렬 관계입니다. 무조건 병렬 관계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문장을 차근차근 구문 분석하는 해석을 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 이해됐어요? 저 이론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구문 분석과 해석을 동시에 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문제야. 이해됐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간단해서 그냥 등위 접속사 and or 버시 있죠? 참고로 쏘라는 친구도 있는데요. 이 쏘라는 친구는요, 등위 접속사를 얘기할 때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등위 접속사는요, 보통 연결 시켜 주는 친구들이 단어를 두구 절절, 그러니까 뭐 투부정사와 투부정사를 연결을 시켜 준다든지 단어 명사와 명사를 연결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친구들이야. 근데 쏘 같은 경우는요, 주어 동사 연결시켜 줄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사실상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병렬관계를 묻는 문제에서는 간혹가다가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같이 더불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접속사는 이거 모르는 친구들 없을 거예요. 보스 앤드 위치 뭐예요? 그렇지. A와 B 둘다 either A or B. A 또는 B. 대답해. 니더 A 놀비. 어, AB 둘다 아닌 나 데이 버피. 어, A가 아니라 B. 나 돈리 A 버들소 B. A뿐만 아니라 B 올소 생략 가능하고요. 이 친구랑 동의하는 누가 있어요? 그렇지. B가 나오는 친구예요. B as A라는 구문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 똑같습니다. A and PA일 때이두 가지는 항상 무슨 관계여야 돼요? 같은 관계여야 돼요. 앞에 A가 명사 형태로 나왔어. 그럼 B도 무슨 형태로 나와야 돼? 명사 형태로 나오면 돼요. A가 투부정사로 나왔어요. 그럼 B도 뭐로 나오면 돼요? 투부정사로 나오면 돼요. 단, 투. 이제, 뭐라 해? 가능하다. 나 멍청이 됐나봐, 휴가 갔다 와서. 그리고 A 주어 동사가 왔어. 그럼 B 자리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나오면 돼요. 어려울 거 없죠? 예, 네, 어려울 거 없죠? 대등한 관계가 나오면 된다. 대등한 관계. 상대 접속사도 마찬가지. 보스 A&B, either A or B에서 A와 B는 같은 친구들이 나오면 됩니다. A 자리에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럼 B 자리에도 누가 나오면 돼요? 형용사가 나오면 돼요. A 자리에 동사부터는 뭐시기 나왔어요? 그럼 B 자리에도 동사 부터 해서 머시기가 뒤쪽에 나오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론 봤을 때 크게 어려울 거 없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론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고요. 문장을 바로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을 바로 구문 분석해 볼게요. 두 가지 구문 분석하시고 해석하시고 문법 나올 만한 거 체크 다 해보실게요.
이번에 간대? 어디 갈게? 올해는 수련회? 뭘? 이때 봐봐. 고1? 1때 봐봐. 고2 때 봐봐. 이때 수련회. 고1은 수련회, 고2는 지금 화학용 가나? 올해 어디로 가는? 제일 비싸? 근데 수련회 때가 있는 거 같아. 아니, 혹시. 아, 잠깐만. 그런 생각 아니야? 진짜야? 그건 어디야? 어? 뭘 솔직히 유순대 보이니? 너무 부끄러워. 순대 이런 순대 보이니? 순대 가봤어? 예, 가봤을 거야. 안 가봤어? 순천만 몰라? 순천만? 순천만정원? 저희는 가봐. 그래도 좋아. 지명은 순천 지명은 몰라? 여수 옆에. 그래. 젊은 10대를 초고추장 찍어 먹잖아. 그거 맛있어. 생각보다 맛있더라고. 경상도는 쌈장 찍어 먹잖아. 순천은 어디로 가려나? 제주도 가나? 일본 가나? 그 정도는 안 그렇구나. 그 정도는 안. 아, 그래? 아, 불쌍하다,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거 알아? 제주도에서는 감자를 고구마라고 부르고, 고구마, 뭐라고 한다? 고구마를 감자라고 한다고 그랬나? 그렇대. 신기하지? 엄청 신기했어. 신기하지? 검철쌤 알아? 몰라? 검철쌤이 제주도 사람인데. 검철쌤이 말해줬어. 고구마를 감자라고 한대. 눈이 하나? 어, 뭐야? 야, 그래도 내가 너무 재밌는데. 뭔가 뭔가 내가 찍은 거 아니 지금 하는 같은데. 뭔가 뭔가 너무하네. 여기서 막 찍히는 위드? 사회 내에서. 응. 사회 안에서.
공부 꿀도 다 찾아야 된다. 다음 빈트 오브라고 나왔을 때. 빈트 한 명사예요. 꾸며주는 거. 뜻이 뭘까? 그렇게 줘. 막, 어린이들의 빛, 할때그 빛이야. 아, 아니네. 여기서는 이거네. 이거 명사다, 명사. 왜냐면 얘가 형용사니까. 형용사, 형용사, 명사가 될 수가 없어서. 얘가 명사다. 그러면 조각? 이게 낫겠는데? 뭔다는 거예요? 뭐라고? 뭔다는 거예요? 4, 5번이라고 했는데. 친구들 다 5번 하고 있어. 말할게요. 할수 있잖아? 배티즈 때문에 명사로 봐야 되네. 탈사 유행이? 갑자기 연필 잡는 건 뭐야? 놓고 있다가? 참네. 윤영이. 해석. 그래, 아, 남스키가 저 목소리가 저게. 신규 역사학자들은요, 추구합니다. 이해하는 것을 추구하는데요, 무엇을?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래요. 근데 무엇을 공부하는 거래요? 여기에 뭐가 나왔지? 보스 A, N이네요. 상관적 속성사? 그러면 누가 봐도 병렬관계 묻는 문제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누구누구가 병렬됐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목적어가 병렬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명사구와 명사구가 병렬이 되어 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명사구와 명사구가 병렬이 되어 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엇을 공부하는 겁니까? 무엇을 공부하는 거야? 사회 내에서의 발전과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입니까? 사회가 서로 연관이 된 방식. 사회가 서로 연관이 된
장식. 둘다 연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이고요. 문법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유형인가 집어보세요. 뭐라고요? 더웨이 이니치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일단은 더웨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이니치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죠. 이 친구 뭘로 바꿀 수 없어, 얘들아. 파워로는 바꿨을 수가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더웨이 인 대승 가능합니까? 안 돼요. 그러면 더웨이 대 소사이어티스 릴레이티드 여기 뒤에 인 쓰는 건 가능합니까? 이건 돼요? 이건 가능하죠? 그럼 that 없이 the way society relate to each other in 가능해요? 이거 없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돼요 안 돼요? 돼? 되죠? 되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 생략된 친구는 알겠죠? 왜냐면 뒤에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그죠? 이거는 되는 거야. 그러면 하우스고 여기 뒤에 인을 쓰는 건 돼요?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당연히. 이것을 그냥 없애주는 건 돼요, 이렇게? 이거 돼요? 되죠? 이거는 되죠? 전체 플러스 관계사, 관계 부사로 바꿔서 이거 생략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럼 나 그냥 이거를 하우스로 바꿔줄래. 이거 돼요? 안 되죠? 파워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뒤에 있는 이니지까지 같이 묶어서. 이렇게는 돼요? 안 돼요? 요거는 돼요? 알겠죠? 요거는 돼요? 어떤 경우에 되는지 어떤 경우에 안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거는 관계사 하면서 다 공부했을 거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올 수 있는 거는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요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5번 해볼게요. 민준이. 그렇죠. 해석 잘했고요. 나올 수 있는 문법 포인트 있을까요? 과거 분사가 지금 뒤에 있는 꿈쩍어 있는 형용사형 형태로 쓰인 겁니다. 이 친구 ing로 쓸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이죠. 보통 과거 분사는 그러니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고르는 능수동으로 확인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석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조각으로부터 추출을 한 거로 추출이 된 거야, DNA는. DNA 입장으로 봤을 때 추출된 거잖아. 그 수동이기 때문에 TPS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뒤에 목적어 없죠? 그러니까 수동태를 써줘야 한다. 동사가 아닌 이유도 마찬가지야. 동사가 아닌 이유는 뒤쪽에 목적어 없기 때문에 동사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ing를 쓸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나돗잎 뒤에 버들소가 나왔네요. 상징적 속사다. 동사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도 다른 게 아니라 동사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리빌트가 아니라 리드 이런 식으로 해서 익스트랙티드 얘랑 구별돼서 나올 수 있게 얘랑 이제 헷갈리도록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이런 경우에는 해석도 해봐야 되고 구문 분석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문제가 나온다 하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 알겠지? 확인을 그래서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주의를 하시고요. 이것도 주의를 하시고요. 뭐 스위치 같은 거는 틀리는 친구는 없겠지. DNA의 스위치를 맞춰야 하니까 이 정도만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고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거야. 아까 사실 이제 병렬 구분이 두 가지 확인을 했으면 됐기 때문에 크게 어려웠던 병렬 구분은 아니었는데 지금부터는 세개 이상의 어구가 병렬이 됐거나 어떤 것이 이제 생략되거나 여기서 생략되는 보통 투 같은 친구들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비교의 병렬 구분은 사실 우리가 저번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예인이의 키는
수연이 보드크다가 아니라 수연이 키보드크다라고 했던 거 우리 저번 병렬 그 비교 구문 할때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대조표현 레덜든도 우리 비교 구문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거야. 레덜든도 B, 레덜든 A라고 해서 같은 구문 나와야 한다는 거 저번 시간에 다 했던 거고요. 복잡한 문장 속에 병렬 구문을 한번 다뤄봐야 할것 같네요. 이거는요, 8, 90 해볼게요. 구문 분석해서 나올 수 있는 문법 포인트 체크.
한든. 동사야, 동사. 앞에 대 때문에 흔드는 해석되는 거야. 흔들다. 나도 나오네. 몰라서 막 웃고 있는 거지. 분명히 있지. 얼굴로 나오네. 비커즈랑 같이. 엄마 때문에 뭐뭐 빙으로. 아, 이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색깔 찍겠다. 익스체인지. 센트럴이란 거야. 중심? 어. 중심? 지역의 중심만. 네. 지질인지 지린지. 지대지. 지류? 지류야? 응. 아니, 너무 돌고 왔나 봐.
됐어? 할 만한가? 다행히 한빈아 8번 해서 현재는 단단한 물인구가 정부의 보안으로 인해 더 특징이 지워진다. 지어지기 때문에 나우대 때문에 아무튼 나우대시 있어요 이런 네 지리적인 중심성은 문화의 중심성을 만들려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 네. 지리 지질 헷갈려서요. 지질은 뭐야? 지올로 지가 지질학이고요. 지질의 지올로 지이죠. 명사 형태, 형용사 형태. 지질입니다. 지질. 뭐 물품들이라는 거는 내구 소비재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구 소비재는 내구성이 좋은 소비재 얘기하는 거야. TV나 뭐 냉장고, 가구들, 가전제품, 가구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용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문법 포인트 찝어볼까, 한빈아? 뭐가 있을까요? 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니? 병렬 관계 하고 있는데. 병렬 관계 뭐 어디 있는데? 네. 비교 구문에서의 병렬 관계 확인하고 있죠? 네, 확인하라고. 이 캐릭터라이즈랑 패스윙. 아, 뭐? 경제 특징 지어지는데요. 지기 때문에 더 많이 특징 지어지고 있죠? 뭐에 의해서? 정보의 교환에 의해서? 뭐보다? 내구 소비재에 의해서 보다. 이거보다. 지금 전명구잖아. 전명구. 그치? 전명구, 뒤에도 전명구가 나와야 한다고. 앞에가 전명구가 나왔으니까, 뒤에도 전명구가 나와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이거에 의해서 보다, 이거에 의해서 더 많이 특징 지어진다는 거죠. 됐죠? 됐죠? 또 나올 수 있는 문법 포인트 있나요? 시제 잘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완료 수동태 나왔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그래서 수동태가 나왔으니까 보통 이런 것들은 ing랑 비교해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쪽에서 현재 완료가 쓰이면서 has been이라는 친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도 생각보다 대충 뜻했을 때 이거 자체를 그냥 수동태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 생각보다. 이해됐어요? has been ing가 나오면 그거 수동태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현재 완료 진행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ing 나오면 안 된다.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지금 비교 구문에서, 지금 병렬관계인지 확인하는 것 때문에 지금 8번 문장을 얘기를 했던 거고, 다현이가 9번. 그런 것이 어디 아까린 양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하기보다는 물건이 어디 좋았는지 기억하는데 그들의 마냉이하게 정신적인 능력과 창의적인 능력을 사용한다. 이제 병렬구문 하고 있으니까 어떤 거 시험 출제 나올 수 있을 것 같니?
레덜덴 나오면서 앞에 ing 나왔으니까 뒤에 ing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 요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말고 시험 출제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찾아보셨나요? 후, 주격관계대명사자 앞에 선행사 사람이니까 후 쓰였다는 거 당연히 됐어요도 전혀 문제가 없다. 또 나올 수 있는 거 있나요? 뭐라고요? Remembering? 너무 쉽잖아. 뭐지? 아, 당연히 PP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이유는 뒤쪽에 목적어가 나왔죠. 뒤에 목적어가 나왔죠. 기억. 그리고 해석으로 봤을 때도 이것을 기억하는 거잖아.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데 있어서 어쩌고저쩌고가 나와야 하니까. 그리고 뒤쪽에 목적어가 어떤 형태로 지금 나와 있나요?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의 형태로 나와 있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어떤 주의하셔야 하고요. 참고로 간접 의문문은요, 앞에 서빙상을 생략인데 관계 부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요것도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뒷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완전히 나온다는 것도 체크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또 나올 만한 포인트 있을까요? 수연아. 다현이가 몇개못 찾아서 수연이가 나머지 찾아줘야겠다. 택하구만. 예인아? 앵드, 그렇지. 이 친구도 이제 등유덕 수사 나왔잖아. 그지? 그럼 이 친구도 병렬 관계인 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 친구는 누구랑 관계인 거야, 지금? 앞에 있는 요 친구랑 병렬 관계인 거예요. 목적어, 목적어. 명사구, 명사구, 병렬 관계. 그지? 명사구, 명사구, 병렬 관계. 요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또 나올 수 있는 거 있나요? 그렇지. 접속사 누구? 대충 돼 있는 거 확인하셨나, 다들? 이거 다안 썼나? 썼겠지? 지금 쓰는 애들 뭐야? 아, 다 썼지? 설마. 이걸 못 찾아? 또! 또! 보이는 거 있는 사람 수현이 손 들었어? 뭐 이렇게 손은 거 아니야? 또 보이는 거 있는 사람 Where? 뭔데 이게? 관계 부사일 수도 있고요. 선행사가 생략된 채로 또는 간접 의문일 수도 있죠. 의주동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선행사가 생략이 된 관계 부사면 뒷문장이 완전 되는데 뒷문장이 불완전한 거 아니야? 민준아? 이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아래도 똑같이 웨어링인데 얘는 뒷문장이 완전한데 얘는 똑같이 웨어링인데 왜 얘는 불완전해 보이는 거지? 요거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문제 확인하면서? 아 이런 거 확인하고 시간 주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아 이런 거 확인하라고 시간 주는 건데요 네? 구문분석하고 해석 쓰는데 그렇게 시간 오래 안 들이는데요 왜일까? 왜일까 한빈아? 왜일까? 못하겠니? 설마 못하는 아닐 거잖아 그지? 하나밖에 없지 뭐. 이게 완전한 문장인 거야. 이게 완전한 문장이에요. 비동사 이형식으로만 쓰일 거 아니죠? 이형식으로 쓰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지금 해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다.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잖아. 어디에 있다. 비동사 일형식으로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거 완전한 문장이에요. 왜?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또 해석하나 또? 주어와 동사의 거리가 조금 멀어진 건 스위치 주의하셔야 되고요. 턴스가 아니라 턴아웃 나와야 한다는 거. 그리고 턴아웃 자체가 입증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입증하다 이형식 동사고요. 그럴 때 보어 자리에는 초보 동사가 이런 식으로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걸로 뭐 어피얼도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스윙도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후보 정사를 목적으로 보어로 취하는 친구들이죠. 후보도 마찬가지네요. 후보 정사를 보어로 취하는 동사들. 됐죠? 됐어? 다음 10번. 수연이에서 예전에 같은 캠프쪽으로 작은 물고기 앞에 흔들고 그것을 좋은가 더 작은 물고기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는 그것을 먹이 사물병에 두는 걸 싫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저는 어디 있어, 해서. 그쵸? 나올 수 있는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엔드, 여기 엔드 말하는 거죠? 네, 여기 엔드 뒤쪽에 동사 병렬이니까 앞에는 누구랑 병렬관계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 친구랑 병렬 관계인 거 확인을 해서 스위치 같이 맞춰서 써주셔야 되는데 이 친구가 스위치가 지금 3인칭 단수인 이유는 여기 나온 친구가 주격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이고요. 그죠? 앞에 있는 여기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그럼 이 대신 우리 뭘로 바꿔 쓸수 있을까? 위치로 당연히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아기 사람으로 보는 친구 없겠지? 네, 위치로 바꿔 쓸수 있겠죠. 또 나올 수 있는 거 있을까요? 문법 포인트. 해볼 사람. 비교급 어디? 스몰롤 찾았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어디? 어디 찾았어? 와, 좋아요. 투부 동사 완료 시제입니다. 투부 동사 완료 시제가 쓰인 이유가 뭐야? 언제 쓰는 거야, 민준아? 투부 동사의 완료 시제. 그렇지. 시제가 한칸 밀렸을 때, 주절의 시제랑 비교해서 한칸 밀렸을 때예요. 주절의 시제는 지금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죠. 그쵸? 그럼 이 친구는 무슨 시제라고 보면 되는 거야? 과거 시제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친구가 성공적인 독입술을 수행한 건 언제인 거야? 과거에 수행을 했었다는 거죠. 독입술을 썼었다는 거야.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건 지금 말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해됐죠? 지금 말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 어디서 많이 봤지? 이거 가주어, 진주어, 이때수로 해서 바꾸는 구문. 기억나, 얘들아? 써볼까? 가주어진주어 이때 꿈은 바꿔봐. 이 문장 자체를. 네. 기초명이 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써도 돼. 시제 제대로 쓰고 주어 동사 제대로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써봐. 공 떼지 말고. 이때 꿈은 쓰란 얘기야, 이때 꿈은. 꿈은 써야 되니까 주어는 누가 나와야 되겠어? 가주어 당연히 이시 나와야 되겠지? 그럼 동사 자리엔 누가 나와야 되겠니? 동사 자리에 전체 동사 누구야, 지금 문장에서? 네, 그 친구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대자 쓰면 되죠? 대시 썼으면, 대시 접속사니까 뒤에 누가 나와야 돼? 대시 접속사잖아, 한빈아. 그럼 누가 나와야 돼? 접속, 주어 동사 나와야 되지? 그 주어 동사를 누굴 쓰냐, 이거야. 그걸 보려고 한다고. 햇빛 줄때. 뭐, 햇빛 줄때. 어? 뭐가 문제야? 문제 있어? 불만 있으면 말해. 중학교 때다 했던 거잖아. 전체 문장을 바꿔야 돼. 응? 참고로 주어 너무 길게 쓰지 마세요. 영어는 주어 길게 안 씁니다. 주어 지금 너무 길죠? 주어 지금 너무 길죠? 주어 짧게 쓰는 방법 고민해 보세요. 이거 다 넣고 동사는 동사는 에이 보다 누가 누구야? 누가 왜 누나야? 아, 경찰이야. 아. 야, 걔가 왜 누나야? 귀엽지 않아요? 어, 누구야? 언니가 이제 오세요. 아, 우리가 인사할 때 이거 표본 강사를 동사로 봤잖아. 뭘 그랬나야? 주었었죠? 이렇게 쓴 친구들 많아요. 그냥 뒤쪽에 대부터 쫙 쓰고. 어, 웜까지 쓰고요. 그리고 뒤에
뭐 해지인지 해부인지 뭐 어떤 친구 해부를 썼더라 여기 이렇게? 짝 썼더라? 맞아요 이거? 이거 맞나요? 스위치 안 맞춥니까? 스위치? 맞출 거면 차라리 해지로 쓰던가 차라리 어? 그럼 내가 이해라도 하지. 그리고요 아까 얘기했죠? 앞에 현재 시제일 때는요, 보통은 과거 시제가 한 시제 앞선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 안 쓰고요. 투 없앴다고 그냥 완료 시제 쓰는 거 아니야. 알겠죠? 앞에가 현재면 보통은 큰 이변이 없는 한 과거 시제를 써주는 게 일반적인 얘기기는 해요. 알겠죠? 무조건은 아니야. 완료 시제를 써주는 경우도 있기는 해. 해석상, 문맥상으로 봤을 때 완료 시제가 더 어울리는 경우에는 완료 시제를 써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앞에가 현재면 뒤쪽에는 과거 시제를 써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기는 해요. 알겠죠? 그래서 과거 시제를 써주는 게좀더 맞을 것 같고요. 짧게 쓰는 방법. 대절 지우고요. 뒤쪽에 동사 바로 써주고 뒤에 프레이까지 쓴 다음에 그 뒤에 대절 붙일 거예요. 대절 뒤에 짝. 이거를 우리는 외치라고 해요. 수식어구의 분리입니다. 주어 짧게 만드는 방법. 지금. 네. 도치, 외치, 정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개념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이제 수식어구 분리나 이런 경우를 쓸 경우에는 조건을 주기는 할 거야. 조건을 주기는 할 건데 가끔 내신을 뭐 보도 보면은 이런 수식어구 분리가 쓰는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은 실제로 서술상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장이다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식어구가 지금 너무 길잖아, 그치? 관계사가 지금 너무 길잖아.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 관계사를 맨 뒤로 빼버립니다. 맨 뒤로 빼버려요. 이게 수식어구의 분리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면 주어가 짧아졌지? 주어가 짧아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여기에 있는 동사의 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 있지? 이 동사의 스위치 문제 엄청 자주 나와. 왜냐면 선행사랑 관계사랑 있으니까 선행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래서 동사 스위치 찾는 문제라든지 영직하는 문제라든지 엄청 자주 나와요. 알겠지? 두 가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뒤쪽으로 좀 넘어가서요. 이제 한번 해볼까? 방어 표시 돼 있으니까 해보자. 학교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학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릴리프야? 릴리프 위안. 정감시키다. 완화시키다. 5분. 사람 이름이야. 수업스. 안. 문구 이제 찾아야 된다.
있어. 구문 살짝 복잡하죠? 예인이 해석해볼까? 근데 좀 기분에 한 6화를 쓰였다면은 부담한다. 사람들은 자존감 나고 그들이 협회에 주는 그들의 위안이나 그들의 정신적 민병을 완화시켜주는 곳으로부터 그들 자신의 위안을 흔들고 있었던 이유 때문에 여기에는 there, on, relief가 나와야 되는 거 맞아? 맞죠? 구문 조금 어려워서 나올 수 있는 문법 포인트 좀 많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죠? 앞에서부터 한번 불러볼까요? 어떤 문법 포인트 나올 수 있는지? 완성을 사셋 나온 거 보이시죠? 뒷문장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give to는 뭐뭐를 베풀다라는 동사로 하나의 동사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무엇무엇 베풀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완전한 문장 나왔습니다.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그 명사들 접속사 대시 나왔고요. 그 앞쪽에 following 나온 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이것도 분사부문 취급이에요. 현재 분사죠. 폭스를 따르는 그 유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능동이죠? PP 나오면 안 돼요. 그죠? 여기도 ING 나온 것도 체크를 하시고요. 또! 이거 두 개가 병렬관계인 거야? 2년은 응. 이달 Either A or B라고 해서 지금 이미지 목적어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예요. 그래서 지금 목적어 하나, 목적어 두개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시죠? 그죠? 목적어 두 개가 병렬관계인 거입니다. 두 개. 그래서 이미지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 이런 식으로 이제 병렬관계인 거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냥 요 정도는 볼수 있겠네. from 전치사 뒤에 ing, from 전치사 뒤에 ing, from 겹친 거는 그냥 우연적으로 전치사가 겹친 것뿐이야. 해석적으로 해서 이거는 병렬관계랑은 크게 상관없는 친구고요. 어쨌든 동명사가 나와야 한다는 거, 동명사가 나와야 한다는 거또 있을까요? 그 베네피트 앞에 대신 문을 닫으면 여기 대시 생략이 됐을까요? 왜요? 주어, 동사,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되면서 된 맞아요? 그러면 된 말고 또쓸수 있는 거 누가 있어요? 가 아니라 여기서 도우주는 그들이 이익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후가 생략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대자 훈화 훔이 생략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친구들. 훈화 훔. 또 주는 사람. 또. 또 없는 것 같아요. 또 있나요? 또 찾은 사람. 맞아요. 이 친구도 주어, 동사, 목적어 없으니까요. 이번에는 여기도 대,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또 있지만 또 누구야, 이 친구는? 명백하게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는 위치 바로 써줘도 되겠죠? 대신에 위치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because 5분 후인 것도 체크하시면 돼요. 전치사죠. because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요 정도 체크하면 될것 같다. 아이고, 아이고, 깜짝아, 씨. 됐죠? 또 이런 식으로 문법 체크. 예인이 잘 쳤네. 잘 쳤네. 다른 친구들 다요 정도는 찾았죠? 다행아, 찾았지. 아, 그지, 그지. 예, 좀 찾아보셔야 돼요. 알겠죠? 어려워서 해봐야 돼. 내가 그래서 숙제 좀 해보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모르겠으면 나한테 물어보시고요. 이거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연습을 많이 해. 너네 곧 있으면 또 내신 들어가잖아. 내신 얼마 안 남았어, 얘들아. 내가 알기로는 한 2, 3주 뒤면은 내신 바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신 바로 들어가는데, 그나마 2, 3주 뒤에 연습을 해봐. 내신 문장 볼 때도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말이야, 문법 포인트들이. 알겠지? 연습을 좀 해봐야 돼, 한빈. 알겠지?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집에 가서 숙제 해오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파트 2로 가네요. 좋습니다.